근접해 있습니다. 네. 앞으로 한 두 이닝 정도, 이 이닝 포함해서 두 이닝 정도 갈 확률이 높아요. 비껴지게 내려옵니다. 선수들이 지금 득점. 마지막 이닝의 어떤 이 집중력으로 인해서 하이런이 나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어렵게 1점을 붙여갖고 이제 앞으로 남은 10분 안에 2위가 이제 드러나게 되겠는데 네. 뭐 조지현 선수가 50점으로 2위긴 합니다만 이 남은 시간 이제 최한영 선수와 브롬달 선수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엉뺑 연속 득점. 포지션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좋은 선택이었어요. 네. 트로 돌리기. 그렇죠. 포지션 만들어냈고 긴 쪽으로 다 들어왔습니다. 최현영 선수 4연속 득점. 아, 조재호 선수와는 이제 한 큐 차가 됐죠. 여기서 최현영 선수가 이걸 점수를 넘고 또 브롬달 선수도 만약에 하이런으로 이 두 선수를 따라 붙는다면은 이 마지막 이닝의 이 세 선수의 어떤 순위 싸움이 네. 아주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조심스럽게 비껴치기로 자 들어갑니다. 4연속 득점. 게다가 또 대회전 포지션이 나왔죠. 네. 네, 최한영 선수가 충분히 칠만한 대회전 포지션입니다. 자, 공동 2위로 올라서는 최한영 선수의 4연속 득점. 아주 많은 실수를 하고 부진했는데 아 조조 선수가 못 치고 나갔어요. 네. 대회전. 자, 충분하죠. 건을 향해서 내려. 여기서 이목적구가 어떻게 맞느냐에 따라서 다 하이런과 동시에 단독 2위로 올라서는 최한영 선수입니다. 안심할 수 없는 조재호 선수. 자, 일단은 시간도 지금 아주 중요합니다. 네. 조재호 선수가 역전을 하면서 시간을 마무리할 수 있는 타임이라면 더 좋고요. 그러기에 좀 너무 시간이 많다. 그럼 한 이닝이 더 갈 수 있고요. 네, 타임아웃. 최한영 선수 마지막 남은 타임아웃입니다. 네, 짧은 쪽으로 가죠. 일단 키스를 뺄 수 있는 두께를 설정해 놓고 타점에 약간 드로우 샷으로 네. 네, 끌어서 길게 만들어야 됩니다. 내려옵니다. 자, 이 키스가 빠져야 되는데 자, 먼저 올라오나요? 키스가 나서 키스로 득점 실패. 아, 키스 네. 타이밍이 정말 절묘한데요. 이걸 놓칩니다. 한 포인트. 한 50대 46. 자, 이제는 2위 싸움이 이제 포인트입니다. 너무나 지금은 아쉬웠던 키스였죠. 네. 오히려 빨간색 공이 좀 밀어져서 득점이 네. 되나 했는데 그 사이로 빠졌어요. 한 번 더 밀었어요. 빈 쿠션 돌았습니다. 자, 여기서 빗나갑니다. 동타를 기록하는 네. 브롬달. 후반 들어서 지금 단 3큐밖에 건져내질 못했어요. 네. 14점. 조재호 선수가 이제 시간을 어떻게 소모하느냐. 지금 브롬달 선수의 실수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저거 충분히 칠 수 있는 공인데 앞선 지금 이닝에 브롬달 선수 공타했고 허정환 선수가 7점 치고 최한영 선수가 5점 치면서 요 시간 타이밍에서는 테이블이 약간 짧아지는 경향이 있어요. 네. 그런 부분들을 토비 브롬달 선수가 캐치를 못하고 평소 경기 초반에 미끄러운 상태를
그냥 예상을 하고 친 거죠. 그만큼 그 공 반개의 차이가 결국은 득점의 한 방을 갈랐습니다. 그렇죠. 최한영 선수와 조재호 선수 다시 동점. 조심스럽게 일단 받쳐놓고 공을 닦아냅니다. 자, 조재호 선수는 일단 이번 이닝에 다시 한 번 또 하이런을 노려서 격차를 벌려야죠. 1점. 아, 너무 코너인가요? 나옵니다. 딱 빗나갔어요. 1점. 와, 지금 조지호 선수도 참 심리적으로 많이 부담이 가는 것 같아요. 네, 최한영 선수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있습니다. 자, 남은 시간은 6분 20여 초.